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벽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11월 8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란은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66대 이상의 드론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2765억 원 규모의 추가 드론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란이 또 다른 대규모 드론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는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도 공급할 것이라는 보도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파테110과 졸파가르 미사일을 항공편으로 들여오기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전쟁 개입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확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바토베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루안스크 스바토베 북서부 지역에서 약간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노보셀리브스키를 공격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스바토베에서 북서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쿠제미프카를 공격한 것을 확인되어 소폭 진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의 크레민나 방향에서의 진격 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멈추었던 작전이 다시 재개되어 크레민나, 루안스크 지역에 대한 공격이 재개되고 있고 크레민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주변에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바흐무트 인근 도시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 군부대는 바그너 그룹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완강하게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공세도 진행하였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북서쪽 외곽과 마린카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마린카 지역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돌파했으나 전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이러한 공격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대한 병력을 추가 증원하였습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주 전역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 각종 콘크리트 요새를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필박스라고 하는 콘크리트 방어 구조물을 강변을 따라 쭉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한적인 지상 공격을 수행했는데요. 헤르손에서 북서쪽 25km 지점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고요. 다비디브 브리드 북부 지역에 대한 공격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러시아 공수부대가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헤르손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스니흐리우카의 동쪽 외곽에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한 데 성공하여 시가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대한 포격 임무도 같이 수행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 대한 포격을 수행하여 러시아군 장비와 연료 기지를 파괴한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헤르손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감행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미사일 공습과 포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